수출되든 일본에서 수출되는 명주실을 갖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고급 낚싯줄을 만들어 팔았어요.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. 오랜만에 낚싯줄 얘기로 돌아왔습니다. 제 전공 낚싯줄 얘기, 오늘은 낚싯줄의 굵기, 호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. 낚싯줄 종류는 일반적으로 나누면은 뭐 나일론 있고 플로카본 있고 피, 이 세 가지 대표적입니다. 예, 요즘은 그 에스테르 라인이라는 것도 생겼어요. 근데 뭐 에스테르는 그냥 붙인 이름이고 폴리에스테르입니다. 최신 낚싯줄이라고 이렇게 해서 광고들 하지만 원래는 최신 낚싯줄이 아니라 최초의 인공섬유 낚싯줄이에요, 폴리에스테르는. 근데 그게 최신으로 둔갑해서 재등장. 뭐 물론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성분은 똑같은 폴리에스테르예요. 근데 저는 에스테르 라인은 절대로 사용 안 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낚싯줄이거든요. 뭐 아무튼 저는 낚싯줄 설명할 때 에스테르 라인은 제쳐둡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낚싯줄의 굵기 표시하는 호수 얘기예요. 서양하고 동양하고 낚싯줄을 얘기하는 게 좀 관념이 다르잖아요. 이렇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양은 굵기, 호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, 서양 사람, 특히 미국은 인장 강도를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몇 파운드다, 몇 파운드다. 이 낚싯줄에 어느 정도 무게를 달면은 끊어진다. 그 끊어질 때 무게, 그러니까 6파운드면 6파운드 낚싯줄이고, 10파운드면 10파운드 낚싯줄이고, 이렇게 동양은 굵기 개념, 호수 개념으로, 서양은 인장 강도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동양의 그 호수 개념, 굵기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건 일본이에요, 결국은. 우리나라도 그대로 호수 굵기를 사용을 하죠. 왜 그런가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역사적으로 누구나 이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. 본론으로 돌아가서, 일본에 낚시용품 공업회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단체예요. 공업 규격을 자기네들끼리 정하고 낚시 도구에 관련해서 그런 데인데, 여기서 낚싯줄의 표준 직경, 표준 지름을 아예 못 박아놨어요. 2009년도인가? 2010년도인가? 얼마 안 됐습니다. 뭐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. 그때 아예 통일확 시켜버렸어요. 회사마다 원래 그 전까지 같은 1호줄이라도 어느 회사 건 조금 굵고 어떤 회사 건 조금 가늘고 그래서 사용자가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적당히 봐주는 거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해라. 그래가지고 소비자 편리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니까 모든 메이커가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다 따라하죠. 표준화가 됐어요. 1호의 표준 직경은 그래서 0.165mm입니다. 2호는 0.235mm예요. 근데 이게 공업 규격인데도 불구하고 좀 일관성이 없잖아요. 0.165mm가 1호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2호가 되면 뭐 두 배 굵어진다거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뭐 10% 20%만 굵어진다거나 해서 2호, 3호, 4호 이렇게 규칙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, 뭐 아무튼 1호의 두 배가 2호는 절대로 아니고, 뭐 그렇다고 1호의 뭐 몇 퍼센트 굵은 게 2호 이런 거 아니에요. 규칙성이 전혀 없어요.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, 공업 규격이면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. 그 전에 화학섬유를 이용한 낚싯줄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최근이라는 말을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낚싯줄에 관련된 지식 시리즈를 한참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좀 많이 제작을 한 적이 있어서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거기서 인류가 인간이 처음으로 화학섬유를 처음으로 발명해낸 게
1937년이에요. 그때 나일론이라는 걸 처음 합성해냅니다, 인간이. 근데 이게 낚싯줄로 사용된 거는 20년도 훨씬 지나서예요. 1958년도에 처음으로 나일론 낚싯줄이 나와요. 뭐 제대로 사용된 건 이제 1960년대 들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근데 생각해 보시면 신기하죠. 1960년부터 사용했다, 낚싯줄을, 나일론 낚싯줄을 인류 최초로 사용했다 치고, 그 1960년, 1910년 전만 하면 1950년은 우리나라 6.25사변으로 막 전쟁하고 난리일 때입니다. 또 그 5-6년 전만 해도 2차 대전으로 지구상의 전쟁, 지구상이 전쟁터였어요. 제트기 타고 탱크 몰고 전쟁을 다 했는데, 그때 군인들이 입고 있던 군복은 몽땅 다 면 아니면 모 이런 것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. 2차 대전 중에 최초로 나일론으로 만든 양말이 나와서 미군 내에서 군용으로만 보급이 돼요. 그때 이제 모두 다 신기했죠. 헤이지지 않는 이런 섬유라는 게 처음 그때 나온 거예요. 인류가 처음으로 만져본 겁니다. 화학섬유를. 그때나 돼서. 자,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 다 제트기도 타고 탱크도 타고 전쟁도 하는 그런 시절에 낚시할 때는 낚싯줄을 뭘로 사용을 했었느냐. 그냥 일반인들은 말총, 말꼬리털을 불어서 묶어서 쓰든가 아니면 삼배 끈 그런 걸로 낚시를 했어요. 최고급 진짜 돈 많은 낚시인이거나 아니면 영국의 귀족 같은 낚시인들은 실크사를 사용을 했습니다. 실크사 중에서 일반 명주실인데 양자만 명주실 말고 야생 그 누에 꼬치에서 뽑은 실을 천잠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훨씬 질기고 광택도 좋고 고급입니다. 그래서 그걸 천잠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최고급 명주실인데요. 그걸 일본에서 태고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낚싯줄로 팔았습니다. 그러니까 최고급 실크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요 사진에 좀 보시면 전 세계로 수출되든 일본에서 수출되는 명주실을 갖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고급 낚싯줄을 만들어 팔았어요. 써있기를 다 이거 일본에서 수입했다고 써있습니다. 이 실은, 이 명주실은 굉장히 비쌌습니다. 이 실의 규격이 있었습니다. 다섯 자, 한 150cm, 그러니까 한 발이에요. 이 한 발을 무게를 달아서 그걸 규격으로 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 발에, 이 실 한 가닥, 이 한 발에 무게를 딱 재봤을 때, 그러니까 당연히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굵은 실이 없겠죠. 그 당시에 무게 단위, 그러면은 금 한 돈 이런 거 있잖아요. 3.75g인가요? 그렇죠? 근데 실 한 가닥이 그렇게 무거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할푼 리 모 이렇게 단위로 내려갑니다. 10분의 1, 100분의 1, 1000분의 1 이렇게 내려가죠. 할푼 리의 리, 1 리의 이 태그스 한 발 요거를 1호라고 정했습니다. 그때. 그럼 왜 실을 그 당시에 굵기를 안 재고 무게 단위를 썼느냐? 그 당시에 정밀한 자가 없었어요. 실 한 가닥 굵기를 재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1, 2의 태구수를 1호로 정해서 팔았습니다. 그러니까 1000분의 1 돈이죠. 환산을 해보면 0.0035g 쯤 되겠네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일론 낚싯줄을 만들어서 팔게 된 그 회사가 자기네들 태구스 1호의 실의 굵기를 측정을 해봤더니 아마 0.165mm였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호의 낚싯줄 굵기는 0.165mm다라고 시작이 됐습니다. 처음 개발한 회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 후속 개발되는 다른 회사도 그걸 따라 했고요. 일본 내 호수 표기가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그대로 그걸 갖다가 쓴 거고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
요즘에는 이 메이커마다 이제 좀 공차도 있고 차이가 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통일할 필요성이 커지니까 공업 규격을 정해서 통일을 시킨 거예요. 이렇게 실 낚싯줄은 일정 길이당 무게 단위였다가 단순한 굵기 표시, 직경 굵기로 바뀐 유일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근데 이 실은 1호, 2호, 이 말씀드리는 이 호수 기준은 실은 이건 어디까지나 모노필라멘트 낚싯줄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. 모노필라멘트 낚싯줄은 단사, 한가닥 실이란 뜻이에요. 나일론 낚싯줄이나 플로로카본 낚싯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탁 단면을 잘라봤을 때 완전히 동그란 한가닥 실, 이게 모노필라멘트예요. 그러면 그냥 동그라니까 직경 재기 좋잖아요. 단단하고 나일론 실 생각을 해보십시오. 딱 잘라놨다. 단면은 원형이고 단단하고. 근데 요즘은 훨씬 많이 쓰는 게 P라인이잖아요. P라인은 어떠냐? P라인은 실은 이 섬유공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멀티필라멘트라는 거예요. 멀티필라멘트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가는 모노필라멘트, 그러니까 거미줄보다 더 가는 모노필라멘트를 다발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또 여러 개를 이게 짜요. 짜놓은 거예요. 그래서 브레이디드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. 합사입니다. 짜놓은 실이에요. 이게 우리 여러분, P라인 보시면 알잖아요. 이렇게 짜여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요거는 단면을 딱 잘라보면 동그란 원형이 아니에요. 울퉁불퉁하죠. 그럴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옆으로만 봐도 짜놨기 때문에 가늘었다 굵었다 가늘었다 굵었다 그래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실을 꾹 누르면 찌부러집니다. 이래서는 굵기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. 원래. 그러니까 단면이 완벽한 원형이 아닌 거. 그리고 짜놨다 보니까 원사 사이사이가 이렇게 비어있고 또 말씀대로 찌부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밀한 이 직경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측정 불가한 실이에요. 그래서 이 섬유공업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여러분 재봉 실이나 아니면 이 옷감을 짜는 실 있잖아요. 경사, 위사 이렇게 짜여 있는 실. 이런 실들이 다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. 그런 실들이 있어서 이렇게 직경을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없는 실은 아까 과거의 태구스처럼 실은 아직도 무게 단위를 사용합니다. 주로 요즘 사용하는 게 이제 레니어, 이제 공업, 섬유공업적으로는 텍스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오래전부터 레니어죠. B로 표시되는 거. 여기 실이 있을 때 이 실의 9,000m 길이의 실의 무게를 재봅니다. 그게 레니어예요. 이 실의 9,000m를 재봤더니 100g이다. 그러면 100데니어예요. 어떤 실이든지 이 실의 9,000m, 9km 길이를 재서 이 무게가 몇 g이냐를 따져서 그걸 그대로 데니어라고 씁니다. P라인은 일단 공장에서 만들어요. 그 P라인을 200데니어짜리, 그러니까 이 완성된 P라인 9,000m를 무게를 달아봤더니 200g이더라. 그때 굵기를 1호로 정해줬습니다. 이것도 역시 일본의 그 낚시용품 공업회에서 그렇게 확 정해버렸어요. 아마 그 200데니어짜리 P라인, P 낚싯줄의 굵기가 평균을 내보면 찌부러질 수도 있고 가늘었다 굵었다 하면 대충 1호와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200데니어짜리 P라인을 1호로 정했나 보다.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자 이제 낚싯줄 1호, 2호, 10호 이 단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는 아시겠죠?
뭐 상황은 이랬습니다. 아까 처음에 서양에서는 이렇게 호수 단위 안 쓰고 그 인장강도인 파운드 단위를 자주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P라인이 대세가 되고 나니까 내가 해외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도 이 P라인 부를 때는 이 호수를 부르더라고요.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. 이게 그 사람들이 쓰는 P라인도 90%는 일본제잖아요. 유명 P라인 중에서 유명한 것들은 다 일제니까. 그러면서 아, 나 넘버 6 썼어, 넘버 8 썼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6호, 8호란 뜻이겠죠?